도그도그 핫 도그도그 핫 안녕. 오늘은 정재열이가 좋아하는 각자 먹방을 또 준비를 했어요. 각자 먹방. 와. 약간 평소에는 이미 나와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치면 오늘은 신상 리뷰. 오늘은 다른 개념의 각자 먹방인 거죠. 어떤 개념? 각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각자 먹는 거예요. 말 장난하는 건가요? 자, 그럼 바로 먹어볼까요? 맞네요, 되게. 그래서 원래 있던 음식들이 이렇게 있고 조금 그걸 바뀌어서 나온 음식들이 요즘 새로운 게 워낙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돼지바랑 딸기 먹은 돼지바 찰떡을 한번 먹을게요. 오늘 먼저 돼지바 원래 맛부터 볼까요? 맞아, 돼지바 맛있어. 돼지바 공감.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졸라 아깝다. 이제 한 입 마셔야 돼. 맞죠? 다음은 돼지바 찰떡. 와, 우와, 비주얼 죽여. 찰떡 안에 딸기 앙금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건 돼지바랑 똑같네요. 응. 아, 먹을 거야? 팥 맛이 나네요. 초코 맛일 줄 알았는데. 말을 해주세요. 어떻게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초코 맛은 강하게 안 나고 뭐랄까? 팥 맛. 응. 팥. 팥떡 먹는 것 같아. 팥떡.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 맛을 기대했다가 먹으시는 분들은 그냥 팥 맛 나요. 팥 맛. 응. 아이스크림 정확한 맛 리뷰를 위해서 입을 한번 헹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비락식혜랑 비락식혜파. 식혜 한잔 해볼까요? 응. 아, 근데 이거 흔들어 먹었어야 되는데. 난 흔들었어. 역시 식혜 초보 새끼. 내리 비락식혜봐 어떨지 먹어볼게요. 아, 생긴 거는 옛날 옥동자 같은 거. 옥동자. 하나만.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들지. 나 머리 존나 울리고 있거든. 지금 무슨 말 해야 될 것 같아서. 존나 할 말 하나도 없어. 첫 번째, 일단 싱거워요. 비락식혜 그 달달한 맛이 좀 없어. 없어. 겉에 거는 아이스크림인데 안에 건 그냥 얼음 같아요. 그냥 얼음. 이거 진짜 이거 얼린 것 같지 않아? 안에 건? 호박엿 맛 난다. 약간 호박엿. 호박엿 맛. 호박엿 얼려놓은 맛이 딱 맞네요. 엿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엿 같다. 색깔도 엿 같고 맛도 엿 같다. 네 얼굴도 엿 같다. 그것이 오늘 리뷰. 다음은 뭐죠? 아! 국민! 국민 아이스크림! 국민 아이스크림! 메로나. 저희가 술 먹으면 자주 먹잖아요 이거. 역시 메로나. 우리가 아는 그 맛이네요. 메로나 볼. 이거는 디자인이 이쁘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갖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밀크네요? 메론 우유? 이렇게 해서 우유. 아. 우유처럼 이쁘게 돼 있어요 디자인. 이건 괜찮다. 이건 괜찮아요. 그냥 딱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녹인 거예요. 진짜 100%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거 진짜 다른 맛 하나도 없어요. 메로나 녹인, 메로나 입에 들어간 맛. 되게 안전하게 갔네.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갔어, 맛에 아주. 자, 메로나 다 먹었어요. 바로 보충. 보충 수업을 바로 들어가요. 충전. 이렇게. 뭐해? 진짜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될 정도로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브라보콘! 브라보콘 화이트 바닐라. 자, 제가 깠어요. 이렇게 제가 아이스크림 잘 까요. 왜 이따구로 만들죠 이거를? 까기 좋게 만들어주지? 그냥 이거 브라보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맞죠? 이거는 슈퍼콘. 슈퍼콘. 오, 이거 뭔가 까기 좋아요 일단. 일단 합격. 이게 아까 그거보다 훨씬 위에가 약간 그거 같아요. 이게 크런치킹 맞죠? 맞아. 크런치... 와, 근데 너무 달다 진짜.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요거를 제일 맛있게 먹거든요. 여기 알죠? 무슨 맛인지 알죠? 이 아이스크림에서 요 부분 제일 맛있어요. 전 사면 요 부분 먹고 친구 줄 것 같아요. 한번 먹어. 초코 잼이라 해야 되나? 약간 누텔라 맛이네. 누텔라. 초코 잼이 들어있네요 끝에는. 이게 왜 내가 달게 느껴졌는지 알았어. 카라멜 마키아토 향이 약간 나요. 약간 카라멜 시럽.
좀 진한 바닐라를 연출하다 보니까 그런 맛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상품이랑 원래 있던 제품 두 개를 리뷰를 해놨잖아요. 딱 보니까 맛이 원래 거는 못 따라가. 항상 영화도 그렇잖아요. 원이 투 못 따라, 투가 원 못 따라가잖아요. 후속 딱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좀 먹고 싶은 리뷰해주고 싶었으면 하는 음식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고 왔습니다. 얼른!